캐나다 한인 교향악단의 창립 25주년 기념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5살 젊은이다운 힘차고 역동적인 연주가 토론토 아트센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캐나다 한인 교향악단은 지난 1988년 4월 첫 무대를 올린 이래 지금까지 총 45번의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그동안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한인 교향악단과 협연을 펼쳤고 국악과의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25주년을 기념해 의미 있는 협연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교향악단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수석 플룻 연주자 박수경 씨의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모차르트의 안단테 C장조와 론도 D장조를 협연했습니다. 이어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이강산 군이 솔로 연주자의 기량을 돋보이게 해주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습니다. 열정적인 연주가 특징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은 지난 2004년에도 협연한 바 있는 실력 있는 연주자 이다나 씨가 들려줬습니다. 무대 마지막은 캐나다 한인 교향악단이 장식했습니다. 이들은 리처드 김의 지휘 아래 생동감 넘치는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연주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한인 교향악단은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